분노의 고기 먹방이다 진짜. 떨어졌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또 남의 거다 뺏어 먹겠습니다. 왜 맛있지도 않아. 화가 나 있어가지고 맛있지도 않아. 고기는 맛있네. 에이, 젠장. 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나 이제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거. 보셔야 돼. 분노. 분노의 먹방이야. 분노야, 이거. 감정은 분노밖에 없어. 입에 잔뜩 우겨놓고 분노가 와 난리치고 진짜. 난 뒤지고. 범벅, 고추장 범벅. 너무 찍어버리고 싶네.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아, 우울증이 심한데.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이라. 화가 나면 미칠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진짜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손 잴 게 있고 안 잴 게 있지. 너무하네, 진짜. 뭘 받아. 그릇 옛날에 모으는 거 좋아했어서 이쁜 거는 모았더니 갖다 버리면 지 맘대로. 겁나 열 받아. 건강검진 있어서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되는데 내일 결과 엉망으로 나오겠다. 근데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진짜 화나. 이거 먹고 또 들어갈 것 같아. 화나서. 이걸로 배 안 찰 것 같아. 지금 양 이것도 은근 많은데. 호출 참치도 있어요. 냄비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전기요구제도 있었는데 갖다 버린 건지 안 보여. 나 이제 끓이는 물 마실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일일이 떠와야 돼. 뭐 끓일 수도 없어. 아, 화나. 아, 짜증나, 진짜. 짜증 부리는 영어가 아니라 짜증나.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짜증이 너무 나서. 그렇게도 먹는다 진짜 내가. 근데 오늘의 명언이 있어. 고기는 그래도 맛있다. 고추장하고 고기 없이 그냥 참치만 비벼 먹어도 사실 맛있어.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도 솔직히 맛있어요. 근데
내가 빼다 먹어도 될까나. 나쁜. 나도 먹어주나. 깨끗이 다 비웠어. 나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훨씬 좀 먹는 걸 느낀다 진짜. 곧 그날이 다가오는데 너무 화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진짜 딱 쳐요. 끝까지 깨끗하게 긁어먹기. 핸드폰 게임도 재미없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더럽고 속상해가지고. 엄마도 내 편 아니고 오빠도 내 편 아닌데 너무한 것 같아서. 진짜 맛있게 먹는다. 나 싹싹 비워. 싹싹 비워가지고 화면 너무 열받아. 다가 일부러 어묵국물도 사왔거든요. 진짜 너무 화나서. 그릇 모양이 좀 이상하고 지저분하고 좀 닭은 조금 흘러 국물 좀 흘렀고 이긴 하지만 아직도 따뜻하다는 거. 사온 지 한 10분 넘었는데. 신기하네. 그쵸? 어묵도 이거 사왔어. 먹고 싶어서. 떡볶이까지 해서 5,700원? 떡꼬치 700원. 1차 어묵 세대 1,000원. 떡볶이 3,000원. 5,700원?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맛있다. 우리 국물 따뜻해야 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편겨져 있어. 진짜 화를 풀어야 되는데. 설탕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래요. 요새 돈에 쪼듭니까? 예민해져가지고 과자 몇 봉지에도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근데 과자만 화나는 게 아니야. 냄비 호두도 갖다 버려요. 지 맘대로. 아니 근데 이렇게 될 거면 왜 갖다가 모아놓은 거야. 겁나 웃기네.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걸쳐놓은 거람?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 저는 국물에도 간장을 좀 넣어서 먹어요. 그래야 맛있어. 어묵 클리어. 어묵은 다 먹었고 간장은 조금 부어서. 고추장 좀 더러워. 좀 더럽기도. 시원하게 났나. 아, 역시 이마대 삼니. 흘렸어. 흘려서 냄새나. 나중에 빨아야지. 냄새. 요새 우울해가지고 이건 원샷 때릴게요. 몸에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냥. 너무 화나.
꽃이 진짜 오늘 엄청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엄마야 살이 이대로 찌는 거지. 미쳤어 진짜. 거의 씹지도 않고 삼킨. 너무 열받아서. 아우장아우장 씹어버려야 돼. 옆으로 뜯어먹기 국물. 네 개인가? 네 개야. 꽃이랑 어묵이랑은 다 제 돈 주고 샀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고기만 못 바꿔. 아, 열받아, 씨. 후지 같은.